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EV 수성입니다. 이 회사는 지게차를 비롯해서 산업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대형 지게차 시장은 진입 초기 단계로 점유율이 아직 10% 미만이지만은 소형 지게차 시장의 경우는 동사의 주력 시장으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게차 회사인 EV 수성이 바이오 회사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코빅시를 개발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셀바시온이 EV 수성을 인수하는 거죠. 여기서 코빅시리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 감기 예방 효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정부기관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 대상 임상실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했으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에 99%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제품입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 15개국의 판매 승인이 나기도 했죠. 이 코빅시를 개발한 셀바시온이 셀바시온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1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고 납입을 마치면 EV 수성 지분 16.46%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또한 70억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합니다. 이 역시 3자 배정 형태로 진행되는데 발행 대상자는 셀바시온입니다. 유상증자와 CB 인수 등을 통해 230억가량이 EV 수성에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도 셀바시온, 파마슈티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기업인 셀바시온이 지게차 회사인 EV 수성을 인수하는 사유는 GMP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규정을 규정한 걸 말하는데 미국 FDA가 1963년에 GMP를 제정 공포했고 그다음에 WHO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GMP를 도입했고 1995년에 의무화를 했죠. 셀바시온은 지난해부터 GMP 시설을 갖춘 상장사 인수를 검토해왔는데 셀바시온의 미국 자회사인 셀바시온 USA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코빅실 V 국내 생산기지 확보와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서 GMP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셀바시온이 직접적으로 GMP 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수백억이 추가로 발생하고 완공 이후에도 수년씩 공정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결국 셀바시온은 현재 GMP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향후 GMP 투자 가능한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택한 회사가 바로 EV 수성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회사로 거듭난 EV 수성은 국내 및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온라인 총판과 생산까지 맡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셀바시온은 GMP 투자 이후 매출과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IPO도 속도된다는 방침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 비상장사인 셀바시온으로 인해 상장 전까지는 EV 수성에 관심이 더 커지리라 판단이 되죠. 지게차 회사에서 바이오주로 거듭난 EV 수성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EV 수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